야, 내가 요즘 휴학하면 잠깐 미팅 잡아놓으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연락이 없어? 아니요, 감독님,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먼저 영화를 만들기 전에 내가 그걸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연락을 못했으면 어떡해. 미안팔사만 해, 미안팔사. 아니, 미안팔선 아는데 웹툰 작가가 웹툰을 스토리 작가랑 만화가랑 따로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도 그럴까봐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아, 답답하다. 그럼 일단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미안팔사님. 여기는 반드시 영화 제작사예요. 네, 다름이 아니고 작가님 웹툰 휴화관을 저희 쪽에서 영화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쵸, 있는 거죠. 스토리 작가님이랑 미안팔사님이 같이 만드신 거면 공동저작물이니까 두분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스토리 작가님 연락처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니, 공동주생물이면 그러겠죠. 근데 사실 아니면 혹시 스토리 작가님이 미안팔사님과 별 구체적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스토리 작성하셨나요? 그럼 작가님의 웹툰은 2차적 저작물이네요. 저희는 웹툰 표현이나 인물, 배경 설정 같은 거 참고하지 않고 스토리만 기초해서 영화를 만들 거라서요. 그럼 작가님 동의는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스토리 작가님 연락처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니,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라고요. 다 맞는 말인데, 휴화강은 전적으로 내가 이야기 구성하고 그림 그려서 만든 그냥 내 저작물이에요. 그리고 사실 어제 다른 영화사랑 계약했어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 왜 이제 말씀하세요? 저 이제 감독님한테 혼나게 생겼어요. 말하려 했는데 당신이 계속 말 끊었잖아, 이 양반아.